세계 3대 기타리스트인 네, 지미 핸드릭스가 기타 치는 손이 너무 빨라가지고 아홉 개의 네. 손이라고 불린다고 하죠. 지미 핸드릭스 다들 아시죠? 이빨로도 막 기타 치고 여러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네. 네, 좀 전설적인 기타리스트인데 항상 공연 끝날 때마다 기타를 부숴가지고 네, 논란이 됐었던 사람입니다. 네. 근데 이 아홉 개의 손을 뛰어넘는 10개 손에 네, 10손가락을 가진 주연 핸드릭스의 인생의 회전목마 연주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감사합니다. 네, 네. 해볼까요? 파이팅입니다. 네, 네, 댓글 쭉쭉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이 좀 악보를 네, 보셔야 되나요? 최대한 청소년들이 재미있을 만한 주제로 강의를 준비해 주셨는데 역시 강의만 들어가지고는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짤막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제가 기타 실력이 굉장히 후진입니다. 하지만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아닌데 카메라가 어느 쪽으로 잡히냐? 알겠습니다. 악보 좀 혹시 좀 올려주시면 네. 네, 제가 이렇게 제스 하시면 해줘. 여기까지 하시나요? 여기까지 할까요?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이게 준비한 게 이게 다 아닌데. 네. 좀 아쉬운데. 좋습니다. 네. 기사에 나면 뭐 끝내야죠.